집 바로 옆에 보이는 하우스가 성철 씨네 농장입니다. 하우스는 총 4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야, 너는 잠버릇이 고약하다. 안녕. 귀엽게 생겼네. 제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농장의 규모는 약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심고 3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하는데요. 한 차례 수확이 끝난 요즘은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친환경이라서요. 약을 절대 안 주워서 바로 먹어도 안전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아스파라거스 상태도 확인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하루 한두 개는 먹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18도. 습도가 너무 높네. 매일 그날의 날씨와 습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흙을 맨날 마침마다 거의 만져보거든요, 지금. 흙에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이게 촉감으로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냥. 최적의 토양과 재배 조건을 찾기 위해 화분 재배를 하고 있는 성철 씨. 매일 화분 속 흙을 꼼꼼히 살핍니다. 물 주러 가야지.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는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물 먹자. 물 나온다. 하우스 내의 온도나 햇볕은 기본. 물 공급도 자동이라 편리한데요. 덕분에 일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은 필요합니다. 특히 물은 작은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흙에 관이 막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얘들아, 물 먹자. 하우스 전체를 돌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나선 성철 씨. 이때 물이 공급되는 양까지도 정확한지 살핍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성철 씨,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물이 나오는 관에 이상이 생긴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옆에 화분들도 확인을 합니다. 서둘러 제어판을 확인하는 성철 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귀농 3년 차, 그동안의 경험 덕분에 이젠 웬만한 소리는 혼자도 거뜬합니다. 물 나온다. 스마트팜이라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기계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도 종종 와요. 그래서 수동으로 돌리거나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뭐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철 씨. 귀농 전 모로코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머나먼 나라 모로코에서 8년간 사업을 했던 성철 씨. 호텔 운영부터 관광 화장품 분야까지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특히나 모로코를 배경으로 하는 촬영이 있을 때면 현지 코디네이터로 활약. 그러다 배우인 류승수 씨와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은 벌었지만 점점 지쳐가던 성철 씨.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뭘 할까 고민하던 당시 농촌을 선택한 건 반려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고 하나 없는 정읍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농부로서의 삶이 시작됐고 지금은 부모님까지 함께 다양한 농사에 도전 중입니다. 모로코에서 그랬던 것처럼 농사에도 욕심을 부리는 성철 씨. 아스파라거스뿐 아니라 밀과 콩까지 세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